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이가은,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네,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강남 8학군 일대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전역으로 분산이 됐던 게 강남구 서초구로 교육 수요가 쏠리면서 매매가 전세가 역시 폭등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지금까지의 정책 연속성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제도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맞는 알짜 정보 챙겨드리겠습니다. 1, 2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 고! 네, 1부는 알짜 정보 고고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드릴게요. 2분 모시고요. 골든에비뉴 인베스먼트 한승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양한 물건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화번호 02-0277-6358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부동산 탑픽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원장님, 요즘 챙겨야 될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주택가격 동향에 대한 거고, 이 다음 페이지는 대출금리에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내용을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다음 페이지까지 오늘 넘어갈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는 전국이고요. 밑에 거는 서울입니다. 좌측에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1년간의 주택 가격 동향입니다. 여러분들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아시겠고,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인터넷을 또 리서치를 하셔가지고 확인도 하시겠는데요. 일단 위에 이 자료는, 본 자료는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또 객관적으로 또 자료를 만드는 곳 중에 하나죠. 일단 전국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프가 두 개씩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하늘색. 예, 하늘색으로 보이시죠? 이 하늘색 부분이 바로 매매에 대한 부분이고, 검정색은 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매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 하늘색의 매매가 16년 12월이죠. 거의 1년 전이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0% 이상,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낮게 시작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바로 이 0입니다. 0. 이게 무엇이냐? 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다 0 위에 있다는 거죠. 0 위에 있다는 게 뭐냐? 0보다 밑으로 가면은 상승률이 하락이지만 0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낮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금 보시면 상승률이 뭐 낮은 구간도 있는데, 누적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점에 유의하셔서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같은 경우에는 쭉 지금 겨울에 또 상승을 약간 했었지만, 쭉 다시 봄 시장 하면서 여름 시장 오면서 가격이 다시 쭉 상승을 하고 있죠. 보이시죠? 전국입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겨울 시즌에 오면서 약간 주춤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겨울에는 상승률이 낮았어요. 제가 예전에 세미나 했을 때 오셨던 분들도 제가 그래프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근 3년 이내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은 폭이 겨울밖에 존재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료도 보여드렸고. 근데 최근에, 지금 1년이죠. 1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떠세요? 지금 겨울 구간이죠. 이 겨울 구간에도 가격 상승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제는 낮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전국만 해도 이런데, 제가 늘 관심 깊게 말씀드리고 늘 서울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는, 바로 볼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1년 전에 겨울에는 상승률이 낮았어요. 그건 3년하고 데이터하고 그 유사했죠. 하지만 작년에 보면서 상승률이 좀 많이 상승됐어요. 전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많이 상승되다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 3년 동안에는 겨울에 상승률이 그나마 낮아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 볼까요? 겨울에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가 겨울 구간이죠. 예, 보이시죠? 이 겨울 구간에 보니까 지금 상승률이 이렇게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지금 현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추론이 하나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겨울도 상승률이 낮은,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좀 잠깐 말씀을 또 드릴 게 있어요. 뭐냐? 각종 부동산 규제가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가격을 그나마 진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 정부 들어오면서 또 구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또한 보신다면은 그런 규제를 뚫고 또 이렇게 한 겨울에 또 상승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서울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서울 부분인데 여기서 또 추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서울에는 신규 주택 물량이 낮기 때문에 매수를 예전부터 꾹 참아오셨던 분들이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규제도 다 필요 없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추론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음 페이지거든요. 자, 지금 이 노란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출금리 추이죠. 이거를 본다면 좀 오랫동안에 대한 그 대출금리 추이가 나와 있어요. 2014년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11월 최근까지의 대출금리 추이인데 이 대출금리가 부동산 어떤 가격 동향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대출금리가 낮으면 매매가 더 활성화되고 가격 동향도 좀 상승률이 있는 주택가격 상승률도 상승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데 그거를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께서가 이제 그 한국은행이랑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낮아졌어요.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 시기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상승이 됐고 여러분들에게는 수평선으로 보이지만 약간 하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쭉 보실까요? 요 대출금리가 낮아졌을 이 구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세요. 어디 낮아진 구간이 있나요? 대출금리가? 없습니다. 지금 볼까요? 다 대출금리 위에요. 근데 이때 시장이 어땠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투자하신 분들이야 너무 잘 알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됐어요. 낮았을 때 대출금리가 낮았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됐다는 거는 예전에 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데 지금은 그러지가 않아요. 부동산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도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추론은 서울 위주요. 서울 위주로 말씀드렸을 경우 신규 주택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된다. 이 부분은 추론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 데이터에서. 근데 두 번째에서는 과연 대출금리가 낮을 때만 주택가격이 상승되냐. 그게 아니라는 또 추론이 하나 더 생성이 된다.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참조하신다면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동향 추이 살펴보니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똘똘한 한채 잡으러 먼저 첫 번째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에선 걸어서 2분, 2018년 2월이 준공 예정일로 6층 가운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600만 원, 예상임대 금액 전세 2억 2,5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3,100만 원, 월세 시 4,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역도 좋고요. 지하철역과의 거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9호선의 1차 역세권인데 과연 여기 얼마나 더 좋아질지 입지 여건 개발 여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주변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을 너무 오래 드려가지고 좀 물건에 대해서는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지금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현재 현장입니다. 바로 방화동, 마곡지구 바로 옆이죠. 지금 마곡지구랑 어느 정도 가깝냐면 노란색이 마곡지구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보시면 서쪽으로는 김포공항이 있어요. 김포공항에는 롯데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는 김포현대 아울렛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강서 NC백화점이 있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 녹색으로 되어 있죠. 바로 녹색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신도시, 그러니까 신도시는 아니죠. 서울 안에 있는 기업도시죠. 왜냐하면 LG라든지 입주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업도시. 그리고 또 이 북측으로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방화터널. 방화터널이 최근에 개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바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로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복잡하죠. 굉장히 크면서 마곡지구입니다. 이 마곡지구의 어느 정도 지금 현황과 앞으로 개발 호재, 그 다음에 사업지와의 연관성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이시죠? 사업지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는 바로 9호선. 9호선 신방화역에 도보 약 2분 정도, 도보 약 2분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장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서부터 현장답사를 해드려요. 그 이유가 이 사업지를 관통하는, 마곡지구로 바로 관통을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9호선 마곡나루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여기 또 설명드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옆에 노란색을 보이시죠? 노란색 블럭. 이게 바로 LG입니다. LG가 현재 입주 중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시도록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현장에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주변에 좀 보면은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가 지금 이곳에 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지랑 전부 다 가까워요. 9호선, 그 다음에 상권, 그 신세계 백화점 예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마곡 이대병원도 있고요. 이렇게 마곡 지구 자체가 개발 호재인데 이 안에 곳곳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고 사업지와의 밀접성,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답사하시면서 가치를 직접 몸소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물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디까지 준공이 완료됐을까요? 네,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한계동입니다. 한계동이고 기본적으로 뭐 시스템 에어컨, 뭐 인덕션, 드럼 세탁기 뭐 이런 부분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부인 택배하면 기본이죠, 요즘. 그 다음에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내부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사진을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인 게 있기 때문에 혼자 어차피 못 들어가십니다. 꼭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 짚으면서 가격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매매 가격 좀 알려주세요. 네, 투자 포인트. 9호선 도보 2분 거리. 이 정도의 이건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곡지구랑 김포공항이랑 그 가운데 있지만 마곡지구하고 아주 가까운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방화누타운이 또 하단에 남쪽에서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정가액이 상승되면서 본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서 놓치셨던 분들 잘 보세요. 분양가가 2억 5,600만 원입니다. 초롬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 예상가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이 전세 시에는 3,100만 원, 월세 시에는 4,6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 방문하실 거라 예상이 드는데요. 주거 만족도가 정말 좋은 곳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투자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동으로 향할게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선 걸어서 7분, 9호선 등촌역에선 걸어서 9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준공이 완료됐고 8층 가운데 6층 매물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발코니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8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2억 8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 1억 1,800만 원으로 전망되네요. 네, 앞서 학군 얘기 나왔습니다. 명문 학군을 자랑하는 목동으로 떠나왔는데요. 수요가 과연 목동으로까지 옮길 수 있을지 이 점 기대가 되거든요. 입지 여건 보면서 앞으로 개발 호재까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 현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실까요? 건물의 위치가 이 동그라미 있죠. 여기가 바로 건물의 위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황색이 이렇게 이게 지금 표시가 되었죠. 이게 뭐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일반적인 그 다세대 주택 주택가에 있는 거는 대부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투자를 하시게 되면 토지 3종 희소성에 있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에도 투자를 하심을 큰 장점이죠. 자, 그다음에 좀 넓게 이제 살펴볼게요. 북측으로는 9호선
9호선 등촌역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바로 5호선 목동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개 다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본 물건은요, 쓰리룸의 욕실 두 개입니다. 예, 아까 방화동 같은 마곡지구 옆에 있는 거는 투룸이었죠. 여기는 쓰리룸의 욕실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혀볼까요? 자, 이 건물에 위치해서 아까 마곡지구 설명드린데 있죠? 근거리에 있습니다. 9호선 이용하면 바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양대교 넘어가면 상암지구가 있죠. 근데 또 월드컵대교도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럼 상암지구의 접근성이 더 수월하게 되겠죠? 임차 수요를 뺏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볼까요?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학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이렇게 학군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목동학군, 초중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아주 우수한 이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호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건물의 위치가 좌측에 노란색에 있는 데가 건물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라색인가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 목동 신시가지. 요즘 강남 4구와 더불어서 목동 재건축이 굉장히 이슈화되죠.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목동 재건축이 계속 추진되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시든 실거주 하시면은 그 효과가 나한테도 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후에 보시면 조감도가 예상 조감도긴 하지만 목동이 이렇게 갖춰진다. 그러면 내 건물은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정가액이 상승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상하실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닙니다.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런 효과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학군 재건축의 포인트를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리 좀 건물 살펴보니까 층수가 좋더라고요. 가장 좋은 로얄층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2층부터 4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요. 5층부터 그 이상의 주택이에요. 당연히 저는 그 주택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기본적으로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있어요. 자, 볼까요? 스탠드 김치냉장고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빌트인 꺼내지도 못하죠. 이건 그러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큰 장점이 3면이 개방되어 있어요. 거실 창 있죠. 주방 창이 있죠. 이쪽도 방에 또 창이 있습니다. 3면이 모두 창에 외기에 접해 있다. 환기가 전혀 걱정이 없다. 아파트도 이런 경우는 되게 힘들어요. 이쪽이 대부분 옹벽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여기 3면이 다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큰 장점이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게 또 핵심 중에 하나죠. 바로 지하주차장입니다. 두 동입니다. 여기는. 각동 지하주차장에서 진입을 해서 엘리베이터 보이시죠?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대 내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직접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주차가 아니라 저쪽에 좌측의 램프를 통해서 또 지하주차장에 직접 진입을 하는 겁니다. 주차가 무려 주차라인이 38대라고 합니다. 세대수는요? 40세대예요. 거의 1대1 주차에 육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롭게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 얼마나 잘 지어지는지 직접 현장 답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잘 정리할 수 있게 저희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목동학군 당연히 우수하죠. 이게 생활 환경도 우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실거주와 임차 수요가 생기는 거고요. 여의도 마곡지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가운데 있다. 또 상암지구도 바로 밑에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목동 재건축과 서부간선도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본 사업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으로 넘어갈게요. 자, 분양가는 3억 800만 원입니다. 임대금액 예상가는 지금 전세가 실제적으로 2억 8천에 전세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이런 부분은 월세는 지금 화면으로 좀 잠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럴 경우 실제 투자 금액이 전세 시에는 2,8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1,8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 유의점 함께 짚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아까 제가 첫 번째 물건 마곡지구 옆에 방화동 물건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는 현장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하고 어차피 펜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인 저하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은 됐습니다. 네, 보증등기도 났고요. 그런데 주변 현황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품, 입품, 손품 모두 다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받겠습니다. 현장 답사 원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077-6358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자, 지금까지 골든에비뉴 인베스먼트 황승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엠티엔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짚어드리고 절세 비법, 투자 전략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총 3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2월 22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무료입니다. 02-2077-6306으로 연락주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